지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 또 함께 근무한 당시 상급자 등에도 확인을 했는데 그 저 발언을 한 분이 영창을 간 사실 지금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. 아닌 것으로 저는 저희들 지금까지 확인 기록을 한 분이 저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신 분들 또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젊은 병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의도 표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군 공무 중에 좋은 추억도 있고 나쁜 추억도 있습니다. 불합리한 관행 또 군에서 받은 여러 가지 대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쾌하지 않은 그러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. 또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지휘관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집단입니다. 명예와 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. 군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뿌리해주시고 또 해주고 들어주시는 게 다 좋습니다만은 군을 희화화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에 대한 애정과 경계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이 발언을 하는 분께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